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종민에 대해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지만 제품 셀렉과 영상 기획은 터치 안 받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종민에드 하면 락, 섹시, 힙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 확고한 팬층도 있지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매종민에드에서 빡센 옷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제 추천 매종민에드 제품들과 그 옷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을 법한 옷으로 활용할지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제 추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제품은 아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요. 펀칭 디테일이 섹시한 느낌을 주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입어보면 노노. 아무것도 아니 뭐 이만큼 보이긴 하지만 거의 안 보여요. 아쉽다. No! 코튼 소재로 여름까지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니트 카라 반팔이에요. 오픈 카라 디테일이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갔기 때문에 은은한 섹시미 연출도 가능하십니다. 니트 추천편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자세한 디테일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핏에다가 엄청 얇은 느낌도 아니라서 체형 보완에 좋은데요. 저희 모델에게 미디움 라지 사이즈를 입혀서 사이즈 비교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옷을 입어볼까요? 먼저 보여드린 룩은 매종 미네드 풀착장이에요. 이것이 매종 미네드 맛이다. 섹시하고 박대죠? 하지만 미니멀한 옷과도 잘 묻는데요. 와이드한 찰랑찰랑한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시면 이렇게 뚝딱 끝!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가는 좀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나기 때문에 티셔츠를 레이어링 해주시거나 편안한 실루엣의 캐주얼 팬츠와 스니커즈랑 매칭을 해줘도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 무지 티셔츠가 아쉽거나 체형 보완이 좀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요, 들어와요. 박시한 티셔츠 앞에 레이스 니트를 덧대어 준 게 포인트가 되는 티셔츠인데요. 그래서 This is 툭티 걱정 없는 티셔츠.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막 이래도 된다고. 그리고 어깨, 소매 밑단 부분을 보시면 박음질을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컬러로 들어갔는데요. 이런 것이 후질근한 맛을 잡아주는 센스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종 미네드 특유의 오버한 실루엣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티셔츠 한 장만 툭 걸쳐도 살짝 분해 나는 느낌? 막 듬직한 실루엣이라고 할까요? 막 기대고 싶은? 절대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제품 또한 미디움, 라지 둘 다 입어서 비교샷 보여드리니까요. 이 취향에 맞춰서 구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매종 미네드 맛 착샷 이에요. 아이쿠야, 여러분. 그런데 요거는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워싱 데님 정도는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 제품 또한 깔끔 미니멀하게 연출 가능하십니다. 멀리서 보면 검정 티셔츠거든요. 그냥 검정 슬랙스 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좀 미니멀한 감성의 쓰레빠 끌어. 그리고 요 티셔츠를 좀 더 캐주얼하게 푸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님 반바지나 뭐 캡 같은 거 스니커즈 매칭을 해주시면 정말 이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티셔츠 실루엣이 굉장히 이뻐요. 이 제품은 제품을 받고 살짝 어맛했던 제품이에요. 매종 미네드는 여러분들의 툭티 걱정에 굉장히 진심인 편인가 봐요. 한 여름 날씨에 땀이 많으신 분들께는 입기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딱 입기 좋은 티셔츠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가을이 돌아오면 이 안에 막 셔츠 레이어링하면은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 전 이 자수가 섬세하고 깔끔하게 들어가서 골라봤는데요. 자수 티셔츠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뒤집어 깠을 때 살에 닿는 그 느낌. 내 맨살이 쓸리냐 안 쓸리냐. 그래서 이 제품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맨살에 완전 가능합니다. 보덜보덜하네요. 이 제품 또한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매종 미네드 맛 타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매종 미네드 제품분들은 워싱이 굉장히 디테일적이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막 페피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한 번쯤 시도해보라고 추천은 드립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우시다면 다시 여러분들의 미니멀 그 찰랑찰랑 슬랙스 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도 연출 가능하시고요. 화이트 컬러감 티셔츠는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베이지색 바지에 뭐 밤에 쌀쌀하다면 오버 셔츠 걸치고 이런 캐주얼한 무드도 무드니까 너무 박된 느낌 아니다 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이것도 제가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착샷은 없지만 지금 절 봐요. 날 봐! 진짜 라지 사이즈야!
마지막 상위 추천템은 바로 부클 티셔츠예요. 부클 원단이 포인트가 되는 티셔츠인데 거기다가 스트라이프를. 개인적으로 여름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그 스트라이프에서 오는 캐주얼함과 그 뭔가 방방 뛸 것 같은 느낌? 뭔지 알겠어요? Can you feel me? 배색이 뚜렷한 스트라이프가 아니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하게 딱 스트라이프 입은양 만냥하실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역시나 원단감 때문에 여러분들 툭티 걱정 없습니다. 이 제품은 스트라이프에서 오는 캐주얼한 무드이니만큼 오버사이즈로 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메조미네드막 코디는 좀 박센 느낌, 워싱 들어가고 막 절개 들어간 데님과 크로스백까지 매주시면 솔직히 조금 힙한 연출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걸 그 바지만 바꿔줘도 여러분들의 미니멀 옷장과 잘 묶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컬러감이 있는 부쿨 티셔츠 같은 경우는 색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워싱 데님, 라이트한 데님과 이렇게 찰떡콩떡 요것만 입어줘도 캐주얼 무드 뿜뿜하니까 쉽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만 추천드리려고 하다가 제 취향의 팬츠를 발견을 해서 데려왔어요. 이번 메조미네드가 달마시안과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냈는데 이 바지는 뭐 달마시안 느낌은 없지만 이뻐요. 와이드한 실루엣의 데님으로 여름에는 좀 더 밝은 색감의 데님을 추천드리는데 또 백바지는 뭐 묻을까봐 걱정이시잖아요. 이미 묻혀서 나와버렸네. 그래서 이 제품은 막 입고 바닥에 막 주저앉고 막 끌고 다녀도 티가 안 나요. 세탁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바지 하나만으로 포인트가 되고 여유로운 통 때문에 여름에 막 또 통 넓으면 막 바람 충충 들어오고 시원해야죠. 땀 나도 뭐 말리고 막 펄럭펄럭 거리면서. 이 데님은 데님이 시강이니만큼 블랙이나 화이트 모노톤 상의를 추천드리는데요. 메조미네드 맛은 바로 그냥 달마시안 세트로 입혀봤습니다. 제가 만약 조금만 어렸어도 이렇게 입은 대학생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나 마! 할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추천드리는 좀 미니멀 캐주얼한 느낌은 여기에 블랙 반팔 셔츠 같은 거 끼얹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제일 기본이 되는 블랙 티셔츠에 스니커즈 조합도 틀리지 않다. 바지의 포인트가 된다. 이런 바지 하나 갖고 있으면 인별 찍기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취향 바지였기 때문에 저도 입었죠. 자, 이렇게 해서 메조미네드 추천템을 보고 오셨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죠, 생각보다? 괜찮죠? 입을만하죠? 그리고 이벤트까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만약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한창 메조미네드와 스토커즈가 함께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라이브만 봐도 선물도 드리고 지금 메조미네드 패밀리 세일에서 뭘 사야 되는지 추천도 드리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놀러오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매미 소리 어떻게 내지? 찌!